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일호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그 게임의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없을까라고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구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중에서 클라우드 스패너라는 서비스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픈세이브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게임이 굉장히 사용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 그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스패너 하면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스패너는 우리가 흔히 데이터베이스 하면 이야기하는 이제 뭐 관계형 DB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컬럼너 DB, 노스퀄 DB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는데 노스퀄 DB의 어떤 확장성과 그다음에 이제 관계형 DB의 그런 릴레이션이라는 쿼리를 던질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사실 이제 IT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 또 게임 업계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월드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그두 가지의 확장성과 그런 또 컨시스턴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보통 관계형 DB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디자인을 바꿔야겠지만 개발자분이 이제 노스퀄이 편할 경우에는 노스퀄 DB를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관계형 DB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쿼리를 이용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건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노스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넓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특정 키를 이제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자체가 굉장히 빠르죠.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느려지는 게 아니라 일관된 성능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징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DB라면 상당히 이상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 스패너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인트로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계속 길어지면서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한 추세이기도 하고요. 아마 국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요. 여러 나라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게임 유저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게임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게임을 이제 즐기는 그런 시대가 된 부분이 있죠. 이제 글로벌하게 보통 게임을 런치한다, 그 다음에 글로벌 플레이어,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제 게임을 즐긴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게임 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낮은 레이턴시를 지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레이턴시라는 건 사실 이제, 레이턴시 하면 네트워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게임에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오는 트래픽이 결국에는 뭐 게임 서버든 아니면 중간에 어떤 API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까지 갔다 와서 이제 응답을 주는 어떤 구조가 보통 일반적인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시간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레이턴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를 지원해야지만이 게임하는 유저 입장에서도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요. 또 글로벌 런치를 고려했을 때 그걸 동시에 또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사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또 레이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게임 유저들이 이제 지금 뭐 아시아권, 뭐 미국, 유럽 여러 권일 이렇게 지역이 있겠지만 요즘은 글로벌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꼭 이제 한국 그래서 게임을 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만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플레이어들과도 게임을 같이 즐기기 때문에 그런 멀티 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 이제 뭐 여기 보면 성패, 뭐 샤딩, 간접병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을 디자인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게임 유저가 갑자기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나라에 게임을 런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유저에 대한 볼륨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좀 나눠야 되는 뭐 샤딩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쪼개야 되는 그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의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관리에 대한 포인트도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또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를 가져가야 된다면 그것도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모든 여러 가지 그런 오퍼레이션이든 어떤 비용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스패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노스퀄의 특성 장점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RDB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글로벌하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생성해서 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면 사실 넓죠. 멀기도 하고 그다음에 레이턴시도 신경이 쓰실 텐데
여기서는 이제 그 글로벌한 DB를 런치할 수 있지만 스트롱 컨시스턴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하면 이제 레이턴시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스패너는 이제 아키텍처적으로 그러한 레이턴시를 이제 문제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업데이트나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읽고 쓸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하인드에는 이제 뭐 구글의 그런 어떤 빠른 네트워크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디자인도 있겠지만 내가 원할 경우에는 스패너 하나만 가지고 글로벌한 게임을 런치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고객분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굉장히 확장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DB를 여러 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복잡함도 이제 줄어들게 될 수가 있고요. 더구나 이제 그 여러 리전의 게임을 런치했을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하기, 개발하기도 상당히 편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적합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트랜잭션의 일관성, 뭐 확장 가능한 관계형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통합, 글로벌 데이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네 가지를 이제 또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형 DB와 NoSQL DB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한 런치가 가능하고요. 스트롱 컨시스턴시를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그런 핸들링의 어려움도 적을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를 통합하는 부분들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글로벌 런치도 또 역시 쉽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확장 같은 것도 굉장히 편하겠죠. 이제 굉장히 스케일러블합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성능을 필요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늘릴 수가 있고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 이제 런치를 해서 사용자 수가 변한다고 했을 때, 워크로드가 양이 변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다 매니지드 형태의 서비스죠. 매니지드라는 얘기는 뭐 운영에 대한 부분, 뭐 보안에 대한, 패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게임 고객분들께서는 크게 이제 복잡한 그런 운영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내부에서 데이터를 복제하는 그런 기술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백업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 같은 것들을 이미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도 상당히 뛰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뭐 SLA를 보장하는 부분도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한 DB를 런치한다고 해서 제가 앞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구글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큰그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프리미엄 그런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 구글 내 빠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각각의 리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나눠져 있다고 해도 서로 간에 알아서 싱크를 맞추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읽고 쓸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큰 하나의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시인데 아마 포켓몬을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린이부터 굉장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도 이 게임을 즐기고 있고요. 뭐 저도 이제 예전에 지금 못 가지만 예전에 미국을 출장을 가거나 일본 같은 데 출장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유명한 그런 스팟 앞에서 게임스탑 앞에 아니 그 스팟 앞에서 모여가지고 다양하게 게임을 즐기는데 보면 이제 다들 포켓몬을 많이 모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켓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하게 런치되어 있는 게임이고요. 단일한 게임에서 여러 사용자들에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 비하인드에서 이제 스패너를 활용해서 그런 글로벌 런치,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장점, 확장 이런 것들을 모두 개선하면서 지금까지 게임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패너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장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관계형 DB라든가 노스퀘어 DB의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도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관리를 해드립니다만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 게임 DB 입장에서는 몇 가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물건을 잘 쓰기 위해서는 뭐 저희가 매뉴얼을 잘 읽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팁이 사실 뭐 이미 구글 클라우드 다큐멘트에 공유가 되어 있지만 몇 가지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팁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이제 뭐 인벤토리 데이터 인터리빙을 사용하자. 뭐 인벤토리라는 게 게임에서 없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대부분의 게임에서 본인 이제 게임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관리하게 되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그 아이템 수는 굉장히 많죠. 타입도 다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터리빙이라고 하면 아마 그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 사이에 데이터를 넣는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다른 색깔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떤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좀 쉬운 예제가 그 문서에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테이블은 간단한 DB 테이블인데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가수가 있고 가수가 준 앨범이 있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DB에다 저장한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가수에 대한 뭐 프로파일 정보 같은 게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 가수의 앨범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조인해서 이렇게 불러서 볼수 있게끔 당연히 간단한 디자인을 할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게 굉장히 많을 때 그걸 더 성능을 더 빠르게 쓸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밑에 잠깐 적어놨는데 뭐 게임 플레이어 아이디와 인벤토리 아이디가 있다라면 우리가 이거를 서로 떨어뜨려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 저장할 수 있으면 더구나 해당하는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본인 그 플레이어의 인벤토리의 내용을 같이 가까운 데 저장할 수 있으면 당연히 쿼리를 했을 때 성능이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 이제 구체적인 뭐 쿼리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만 스페나 문서에 가셔가지고 인터리빙 테이블 만드는 걸 수를 갖다 검색해 보시게 되면 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 내에서 내가 빠르게 동시에 데이터를 읽어서 보여줘야 될 때는 인터리빙 테이블 이용 세팅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로컬리티를 높이고요. 그러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스패너는 기능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하면서 그런 것들 지정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묶어줄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게임 플레이어 아이디, 인벤토리 아이디가 있다고 하고 뭐 다른 어떤 특성들, 스탯이 있다라면 그걸 같이 묶어서도 또 연결을 해서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패너 위에서 게임 DB 디자인을 하실 때이 기능 자체를 활용하시면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어밍이라는 단어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좀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보시면 스패너라는 DB는 처음에 이제 그뭐 테이블을 생성한다고 하고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굳이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스토리지나 컴퓨터 노드를 갖다가 미리 세팅해서 쓰진 않겠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실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노드 쪽을 늘린다거나 하면서 어떤 성능을 높일 수가 있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부분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알아서 저장을 하는 이제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프리어밍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게임을 런치한다라고 하면 그 런치하는 첫날 또는 그 주에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한 번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굉장히 대량의 그 DB, 트랜잭션, 뭐 인풋 읽고 쓰는 이제 그 액션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DB 자체를 미리 그만큼의 어떤 사용자를 받아줄 수 있게끔 크게 늘려놓는다. 미리 워밍을 해놓는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쓰는 만큼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쓸 만큼을 이제 늘려서 테스트를 해놓게 되면은 그만큼의 공간을 스패너 내에서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공간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유저가 대량으로 들어와서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데이터를 읽고 쓰더라도 빠르게 딜레이 없이 즉 데이터 스토리지 같은 것도 이제 불러올 필요 없이 콜드 상태에서 웜 상태로 바꿔놨기 때문에 바로 데이터를 읽고 쓸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임 고객분들을 만나서 항상 얘기할 때 스패너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게임 런치 전에 꼭 이렇게 스패너 프리워밍을 통해가지고 게임을 런치한 다음에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좀 늘려놓는 것들을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데이터 탭을 만들고요. 데이터를 뭐 써서 한번 로딩을 하신 다음에 사실 이제 삭제를 하시게 되면은 그 전체 만들어 놓은 그런 캐파시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어밍이라는 거를 직접 고객분이 쉽게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능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의 모든 서비스들은 다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와 연계가 되어 있죠. 당연히 스패너도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프로덕트에 대해서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모니터링, 클라우드 로깅, 그다음에 그세 번째 구글 클라우드 오퍼레이션 스위스는 조금 아마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 스택 드라이브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약간 새로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스패너를 사용할 때 사용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레이턴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깅하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뭐 어떤 뭐 슬로우한 뭐 슬로콜이 생겼다든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약간 느려지는 부분들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해서 수치나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얼럿 같은 걸 만들어서 미리 노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패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그런 매트릭스가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문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한 가지 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CPU 유틸라이제이션 이런 부분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요. 이제 스패너는 스토리지가 있고 컴퓨터가 있게 되는데 컴퓨터 쪽에 이제 로드가 몰렸는데 스케일링아웃이 안돼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제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서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SQL, SQL Select Red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을 겁니다. 오퍼레이션 타입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CPU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고 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뭐99% 이상 쓰고 있죠. 그러면 이 해당하는 타입의 오퍼레이션의 액션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트로스펙션 툴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그 스패너에 내에서 내부에 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테이블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불러내서 쿼리를 가지고 불러내서 값들을 확인해봐서 문제점을 찾아 들어가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쿼리 스태티스틱이라고 되어 있는 예제가 있는데, 뭐 리더도 있고요. 그다음 트랜잭션도 있고, 다양한 그 타입별로 스태티스틱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들을 갖다가 불러내서 퍼포먼스를 뭐 최적화한다거나 할때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은 당연히 이제 인덱스를 많이 쓰시겠죠. 빠르게 데이터를 읽어와서 봐야 될 경우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랭킹이다. 그럼 플레이 아이디, 게임 모드, 스코어 이런 게 있을 텐데, 스코어 같은 건 계속 업데이트가 많이 되겠죠. 게임 모드는 게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인덱싱을 걸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인덱싱 걸었을 때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그 인덱싱 걸린 것들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핫스팟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예 그 핫스팟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테이블 자체를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지만 핫스팟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쓴다면 드라이버도 중요하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스패너는 두 가지 드라이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오픈소스 JDBC 드라이버하고, 그 다음에 신바라는 회사랑 같이 해서 만든 JDBC 드라이버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에 서드파티 드라이버들이 있는데, 그걸 사용할 경우에는 뭐 동작은 하겠지만 성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두 가지 드라이버를 참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에는 스패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뒤에는 또 오픈세이브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구글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오픈소스죠. 저희는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고요. 오픈세이브 중 그중에서도 게임이랑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게임 데이터를 어딘가 간단하게 저장을 하고 읽고 쓰는 것들을 계속 해야겠죠. 그게 되기 때문에 내가 게임을 하다가 중단해서 다시 또 게임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쉽게 저장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서비스가 있으면 되게 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확장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API를 이용해서 쉽게 읽고 쓸수 있고요. 아마 아키텍처 보시면 뭐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게임 서비스가 있고, 내가 API를 통해 가지고 캐시에 접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는 또 DB에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뭐 벌크, 그다음에 블록 데이터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API를 통해 가지고 게임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가 저장해야 될 것들, 읽어와야 될 것들을 쉽게 구현해서 쓸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오픈 세이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량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DB로 넣을 필요 없이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저장하고 읽고 쓰는 부분들을 쉽게 API 하나 가지고서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는 이미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뭐 메모리 스토어나 데이터 스토어, 뭐 스토리지 이런 식으로 관리된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아키텍처 역시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벤토리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게임 클라이언트에서 해당하는 인벤토리에 대한 데이터를 API 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걸 캐시가 필요하면 캐시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DB가 필요하면 DB에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쉽게 구현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것들은 클라우드 내에서는 데이터를 쉽게 읽고 쓸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리플레이 기능이다. 그러면 이제 리플레이 관련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럼 캐시 업데이트할 부분을 하고 DBN을 부분 넣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약간 큰 사이즈의 데이터는 벌크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간단하지만 저기 오픈소스 코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오픈세이브즈가 구현해 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저런 클라우드 솔루션들, 제품들을 셋업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오픈세이브도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API 서버를 만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읽고 쓸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세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GRPC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API를 이용해서 구현이 가능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고 언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개발자는 아닙니다만, 저런 몇줄안 되는 코드로서 데이터를 쉽게 읽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아마 노스퀄 관련되는 그런 DB들을 API로 개발하시 보신 분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게임 내에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확장성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GKE를 위해서 오프세이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러블한 그런 API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서 붙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량의 데이터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메타데이터 필요한 부분들은 태그를 이용해서 쉽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두 가지, 클라우드 스패너, 그 다음에 오픈세이브즈 두 가지 솔루션, 프로덕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게임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용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필요하신 부분들은 클라우드 뭐, 베스트 프랙티스 찾아보시면 여러 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세이브즈는 당연히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GitHub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데이터베이스 선택해서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